너희는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부모는 하늘에서 내려왔으므로 오직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늘을 잘 공경할 수 있고 온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으리니 그 요체는 오직 충성과 효도다. 우리가 하나라는 걸 알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라는 것을 아는 출발점이 부모와 우선 하나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요. 또 자녀에게 자애로운 사랑을 베푸는 것. 이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을 유지하는 출발점입니다. 충성이라는 것은 국가에게 희생하는 게 아니고 충성이란 원래 말은 충자는 가운데 중 마음심인데요. 속에 있는 진실한 내 마음을 말합니다. 진실한 마음. 성자는 성실한 마음.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면 한 마음이 유지되지만 욕심에 가로막히면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늘 사랑과 효도와 충성을 잊어버리지 말아라. 그 다음에 뭐냐? 화합입니다.